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척교회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순복음 위드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며 믿음의 성숙 또한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소망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2021년 개척교회 에피소드를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위에 복을 주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축복의 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쌀값이 폭등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식구가 많아서 쌀의 소비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져 갈 때쯤이면 신기할 만큼 어디서 알았는지 쌀을 주시겠다는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강화도에서 햅쌀 20kg이 택배로 도착했었습니다. 쌀을 받아 들고 정리함에 넣고 나서 곰곰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쌀이 떨어질만 하면 꼬박꼬박 쌀을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 후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만 보니 제가 우리 아내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학을 하던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느 작은 개척교회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교회 문고리에 걸고 쏜살같이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검은 봉지에는 쌀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희 신혼집에 쌀이 떨어져서 임신 5개월인 아내도 저도 굶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쌀은 11조 쌀이었습니다. 그 쌀은 만져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쌀이었습니다. 우리가 굶어도 주님께 드릴 쌀이었기에 개척교회 문고리 앞에 걸어두고 나왔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날 그 개척교회에 있던 나의 사랑하는 종이 그 검은 봉지에 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단다. 이 쌀을 걸어두고 가신 분에게 쌀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이란다. 그 순간 벅차오르듯이 솟아오르는 전율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저는 그 말 한마디만을
홀로 앉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조치원역을 한참 지나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여러 해 동안 섬기시며 이제는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 났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서울행 3등 열차에 몸을 싣고 교단에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큰 교회 목사님께서는 협의를 한 후에 연락을 주겠으니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3등 열차를 타고 시골 개척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끼니도 잊은 채 다시 열차에 몸을 싣고 마냥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저 멀리 한적한 곳에 우뚝 선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달리는 열차의 창밖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교회를 보니 목사님의 교회였음을 알았답니다. 목사님 교회는 기차역에 내려서 다시 왔던 길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허기가 지고 매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창밖으로 우리 교회가 보여요. 제가 허기가 지고 힘들어요. 기차가 여기서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콧구멍에 소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소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허기지고 몸과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드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후 잠시 뒤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리던 기차가 서버린 것입니다. 요즘은 기차가 달리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만 그 당시에는 문이 없이 달리는 기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두리번거리다 승객들과 같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 앞에 보이는 자신의 개척교회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교회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사님 계시요? 마을 이장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목사님께 오늘 낮에 있었던 사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던 황소 한 마리가 갑자기 미친 듯 느닷없이 달리는 기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는 가지도 못하고 황소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황급히 달려온 황소 주인은 이미 죽은 소를 팔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저녁에 죽은 황소로 마을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장님이 그 잔치에 갔다가 목사님 생각에 좋은 부위로 소고기 서너 근을 얻어서 들고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장님이 가신 후에 개척교회 목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늘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염없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속삭임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한 친구가 구조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 두 명이라고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네.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날 찾아온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네. 나는 그 사람들이 늘 기억에 남는다네. 인생의 험난한 바다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넘기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주변에는 적지 않게 기도의 요청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일단 목사이기에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부탁을 받으면 거절할 수 없기에 받아 적어가며 체크하게 됩니다. 본인으로 시작해서 가족과 직장, 사업, 자녀, 물질, 질병 등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혹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응답 이후엔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무엇을 받고자 바라며 자신을 드러내고픈 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과 고백으로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고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